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공무원 준비생이 시험지를 훔치고 성적을 조작하고 취업이라는 문턱 앞에서 양심을 저버린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취준생들은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범죄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취업 전쟁의 씁쓸한 단면을 윤지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사무실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3주 전 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른 26살 송모 씨. 체력단련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담당자의 PC 비밀번호를 풀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자 성적 조작을 감행한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방불케 하는 대담한 범행. 왜라는 질문에 송 씨는 공무원이 꼭 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공무원 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고시촌을 찾았습니다. 송 씨의 범행은 이곳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죠. 그런데 또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기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워낙 경쟁이 세다 보니까 특히 요즘 2, 3년 사이에 취업시장이 더 힘들어지면서 이제 고시하던 분들도 많이 넘어오고. 취업에 필요한 토익,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지역 예비시험 때는 아예 문제지까지 훔쳤던 송 씨. 하지만 비단 송 씨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우적거리는 취업 준비생들 주변에는 늘 크고 작은 범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랍 안에서 각종 증명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28살 이모 씨가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해 준 겁니다. 의뢰자 중에는 취업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위조해서 면접시험을 보고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절실함을 노리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토익 대리시험을 무사히 치렀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적표 발송까지 완료했다고 적어뒀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취업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좋은 기업 한번 써보고 싶은 기본은 되고 싶은데 기본이 안 되니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꺼리기 때문에 사기범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자 비공개로 올라온 글입니다. 토익 성적 위조를 의뢰했다가 돈만 뜯기고 사기를 당했는데 되레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격하더라도 피해가 갈까요? 밥도 안 넘어가고 정말 후회가 됩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말, 이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독한 취업난은 하루하루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2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6살 박모 씨. 꽤 높은 학점과 토익 점수, 자격증도 여러 개입니다. 나름대로 갖출 스펙은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원서를 낸 30여 개 기업 중 단 두 곳에서만 서류 전형의 문턱을 겨우 넘었습니다. 요새는 정말 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자기소개서 쓰거나 내가 문제인 건지 원래 다 그렇게 이렇게 힘든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뭘 더 여기서 더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그저 평이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지나친 경쟁을 뚫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할 수 있다. 고로 모두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식의 권고가 명령이 되어버리는,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이유와 근거에 따라서 그 자리를 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든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20, 30대 젊은이들. 우리 사회가 청춘들에게 힘겨운 노력과 희생만을 강요하며 이들을 절망과 범죄의 덫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 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명 증가하며 한 달여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1.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올라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았고 전체 실업률도 4.3%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취업 준비자와 입사 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1.7%로 여전히 두 자릿수에 달했습니다. 국내 주요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가운데 등기 임원과 직원의 평균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이만 기업 연구소에 따르면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는 6,190만 원으로 임원과 직원이 약 10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임원과 직원의 보수가 각각 66억 5,600만 원과 1억 70만 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66배에 달했습니다. 2위는 58배 차이가 난 CJ제일제당이었고 신세계푸드는 48배 차이가 났습니다.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으로 정국이 재편되면서 정부와 여당에 원하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선과 해운업계부터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대상선은 적자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 선사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진해운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영개선 작업에 따라 바로 몸집 줄이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선 선거가 끝남에 따라 지역 표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매각과 합병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여소야대의 변화된 정국을 뚫고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돈을 풀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겠다던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은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근로기준법 등과 연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주주권리 강화를 추진하며 재벌과 이익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야는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강론에선 커다란 시각차를 갖고 있어 치열한 정책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10대 그룹의 매출이 일반 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 상장법인 68개사의 작년도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은 1010조 7천억 원으로 2014년보다 3.31%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치인 마이너스 3.01%보다 감소폭이 더 큰 겁니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와 GS, 한화만 매출이 증가했고 특히 SK는 매출이 15.73%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한 달 만에 과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또 입학식은 했는데 캠퍼스가 아직 없다면 어떨까요?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에 급급한 대학 탓인데요.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옛 미군기지에 새 캠퍼스를 지은 동양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휑한 캠퍼스에는 공사 장비가 가득합니다. 이곳 캠퍼스의 경우 완공이 늦어지며 이번 달에야 겨우 학기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캠퍼스 공사 완료가 3월에 진행되기로 하고서 돼 있었는데 한 달이 지연돼가지고 개강이 한 달 늦게 됐어요. 그 공사가 4월에도 안 되면 그때는 영주 캠퍼스로 다니게 될 뻔했었죠. 학교 측은 해당 사항은 학교 등록 전부터 학생들에게 공지했고 환경 정화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입학 한 달 만에 학과가 없어졌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며 내년부터 사범대 지리교육과와 한국어문학과, 공연영상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학생들은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면 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측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대와 강원대 등도 갑작스러운 학과 통폐합 결정으로 학생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신입생 모집에 몰두하는 대학들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한국마사회와 무역보험공사 등 30개 공기업이 상반기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30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데 이어 연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도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기업으로는 한국마사회가 준정부기관 중에는 기상산업진흥원이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5개 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기 이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년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갑질한 항공사 사무장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사무장은 팀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낯뜨거운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항공사 객실 사무장으로 일했던 A씨의 횡포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 승무원에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부담을 주더니 몇십만 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수백만 원 오르는데 무엇이 이득인지 생각해보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추행도 일삼았는데 모바일 메신저에 올라있는 여성 승무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성인 잡지 모델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연히 정비사와 부딪힌 여 승무원에겐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회사 몰래 가족들의 좌석을 승급시키는 등 A씨의 행태는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회사의 파면 처분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상대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데 충분하다며 해당 항공사가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파면 등 엄격한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볼 때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서 A씨는 2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의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KBS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7회 근로자 가요제가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습니다. 총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달 치러진 예심에는 총 724명이 참가해 17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부상으로 500만 원이 주어지는 등 입상자에게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37회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오후 6시 KBS 1TV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설문조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취업 준비생 하면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생각 들기 마련인데요. 특히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구직 활동 중에 막막함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막막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취준생 2,958명을 대상으로 취준생이 막막할 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의 97.9%가 취업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97.9%면 꽤 높은 수치인데요. 사실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막막함이 강설희 아나운서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한 번쯤은 또는 그 이상으로 느끼는 감정일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떨 때 막막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나요? 네, 취준생들이 막막하게 느끼는 순간 1위는 바로 내 스펙이 남들만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이들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경력직만 뽑는 등 막상 지원할 일자리가 없을 때와 어디에 지원할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와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도 취준생들이 막막하게 느끼는 순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니까요. 제가 다 막막해집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취업이란 게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더 가중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력서 쓰기가 가장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경력란을 적어내게 할 때가 꼽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분명히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을 한 건데 이력서에 경력란이 턱하니 있으면 아무 경력이 없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칸을 비워두기가 불편할 테고 네.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밀리면 어쩌지 이런 조바심도 나고요. 또 무엇보다 신입사원을 뽑는 건지 경력사원을 뽑는 건지 애매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력서를 쓰다가 막막함을 느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 외에는요. 학력 외에 적을 것이 없을 때 또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등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력서를 쓰다 보면 회사가 제시한 다양한 이력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워둔 칸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저조차도 구직활동 중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 좀 조금이라도 빈 공간을 없애보자 이런 네. 마음의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취업에 불합격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놓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대답이 지원할 일자리가 없을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막막하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온통이 하얀 벽으로 막힌 것처럼 답답할 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너무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도 털어보고 또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두 번째 설문조사 시작하기 전에 박송희 아나운서 혹시 하우스푸어, 타임푸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죠. 몇 년 전부터 하우스푸어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하우스푸어는 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 등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타임푸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난하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 딱 요즘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은데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워킹푸어인데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스스로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공감할 것 같은데요. 일하는 양에 비해서 보수가 적거나 이 집 대출금이나 생활비 등의 이유로 돈이 모이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473명을 대상으로 이 워킹푸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나는 워킹푸어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남성보다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워킹푸어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았던 대답은 바로 적은 연봉이었는데요. 이어서 높은 물가, 빚 대출금, 고용 불안과 괜찮은 일자리 부족, 가난의 대물림 등으로 답이 이어졌습니다. 네, 역시 적은 연봉 때문에 스스로가 워킹푸어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았네요.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연봉이 너무 적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워킹푸어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봉은 최소 4,077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워킹푸어라고 밝힌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은 2,763만 원, 희망 연봉보다 1,300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요.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연봉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장인과 연봉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수가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 또 그 밖에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네, 연봉 인상 외에도 정부 관련 제도 개선이나 이직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률이 많았고요. 이 외에도 근검 절약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복권 구매와 재테크로 워킹푸어를 벗어나겠다라는 대답도 이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는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대답한 직장인이 54.1%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그 결과 94.9%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로 이직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기대하면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결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워킹푸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직접 노력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은요,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자기개발이었는데요. 아마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려면 더 좋은 근무 환경과 또 높은 연봉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서 내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노력을 하는 응답자들도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쳇바퀴 굴러가듯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보수는 물론 보람도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허무하기 마련이 겠죠. 네, 그럼에도 자기개발 같은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응원을 보내봅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